안녕하세요, 포세븐입니다. 어제 하루 제가 일이 있어서 못 올렸는데요. 오늘 다시 37회 방송을, 37회, 38회 방송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다면 39회 방송까지 해서 어제 못 올린 거 50%는 만회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속해 볼까요? 친구 요청 들어와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블리 심수리님 반갑고요. 우주로 여행님 반갑습니다. 러블리 심수리님은 11급이시고 우주로 여행님은 18급이시네요. 그리고 보니까 기부에 댓글이 달린 것 같던데, 볼까요? 여기 있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수 참고도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있군요. 되게 쿨하네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마가 올라가면 장군이죠. 장군이 되면 포로 맞고요. 이렇게 먹으면 저 사로 말을 먹지 않나요? 보통은 사로 말을 먹을 것 같은데 차로 막는 수가 이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사로 저 말을 못 먹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죠? 네. 이런 수도. 상대가 만약에 방금 이렇게 둔다 그러면 좋은 수, 외통수가 있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완벽한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사로 말을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사로 말을 먹게 되면, 사로 말을 먹게 되면 제가 놓치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58수. 이런 수. 이 수하고 같이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앞에 설명해 주신 안드로메다 님도 이거 비슷한 수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수하고 합쳐진다 그러면, 안드로메다 님이 보내주신 수를 보면, 이렇게 해서 마가 올라가면, 이제 이 차가 안 죽기 위해서, 차로 이렇게 막는다고 하셨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외통수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이두개 수를 같이 보니까, 예, 안드로메다님 수가 이해가 됐어요. 예, 두분 다, 예, 감사드립니다. 58수 이때 이 시기에 저에게 좋은 수가 있었다는 거, 네,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성적 확인하고요. 공지사항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친구 기보 분석을 올려드렸는데, 보다 깊은 한숨님, 네, 보다 깊은 한숨님이 기보를 올려드렸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설명할 게 많더라고. 그리고 이게 잘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기부 설명하기 더 어려웠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재미있게 방송을 했고요.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기보를 방송해 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엔진TV 페이스북, 엔진TV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아이디하고 누구를 상대로 한 기보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기보를 분석해서 방송을 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적 볼까요? 지금 지난주에 3단이 되었고요. 한 경기를 치러서 지금 1승 0패이고요. 지금 현재 207승 150패로 207승 150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두 경기 뭐 심지어는 세 경기까지 진행할 텐데 몇 승이나 할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고요. 이게 3단 올라가니까 더 상대들이 강해지고 있어서 승패를 장담할 수가 없네요. 어쨌건 지금 바로 28번째 대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이네요, 한. 상대는 3단이시고 워낙마네요. 워낙마는 공격적이시네요, 저분. 상당히 공격적이시네요. 저차 빼도록 하겠습니다. 2바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못 움직이게 막아 보고요. 뭐 차대를 청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을래나요? 포가 있기 때문에 차대를 청하지 못하겠네요. 저 포가 넘어가면 양득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하나 버리고 양득을 할 수가 없겠네요. 오른쪽에 차가 있네요. 그렇다면 저쪽에 있는 차를 치우고요. 차 길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장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네, 돌병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갈 데가 마땅치 않네요. 네, 길 확보해야 되겠죠? 뭐 병원 하나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길을 확보해 보고요. 아, 안 좋네요, 이수. 이수 안 좋네요. 이수 매우 안 좋습니다. 첫 경기부터 어렵네요. 방금 오히려 저 지금 예, 저 병이 예. 병이 저렇게 올라왔으면 방금 저 상태에서 차가 저인 상태에서 저 병이 저렇게 왔으면 훨씬 더안 좋은 수가 될 뻔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차로 잡아야 될것 같죠?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요. 지키고요. 일단은
상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저를 치워야 뭐차 키를 막든 어쨌든 그런 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차 키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모낙마 포진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달라고 해보고요. 졸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을 걸어보고요. 말을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병을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을 걸고요. 포로 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아니죠? 해볼 만한 장기가 됐습니다, 이제. 점수도 앞서고 있네요. 안전이죠, 일단. 창문 치는 거 수비하고요.
안 먹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치고요. 또 치고요. 이렇게 장군 치고요. 한번 더 장군 치고요. 학교인데, 보시다시피 학교죠. 포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또 밀렸네요, 이게.
어렵네요. 이번 판 지금 스코어가 밀리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점수 차이가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진것 같죠? 점수에서 만회를 못할 것 같고요. 그렇죠? 만회를 못할 것 같죠? 점수에서. 아, 중반에 분명 유리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못 잡은 게좀 아쉽네요. 게 제일 아쉽습니다. 중간에 흐름을 못 가져온 게 제일 아쉽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경기는 졌네요. 아, 179승. 아, 기스포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워낙마다 워낙마였는데 초반에 좀 이렇게 병들이 올라오면서 좀 장기가 피곤하긴 했으나 그렇게 아, 못하겠다 싶은 장기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포진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 처음에 생각은 저 포가 넘어가면 포로 살을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오른쪽에 차가 한칸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그 수는 이미 의미가 없는 수가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제 차 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차 길을 좀 열어 놓고요. 바 같은 경우야. 근데 이 수가 좀 지금 왼쪽에 있는 쪽이 왼쪽이 지금 차를 중심 왼쪽이 단한 군데도 차가 갈수 없는 상황이죠. 단한 군데도.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하나 희생해서 길을 확보했고요. 여기에서 좀 이수는 좀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느낀 건데 이러면 차가 두 개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에게 걸리고 상에게 걸리고 병에게 조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요. 이런 수는 이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으면 뭐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이제 차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죠. 쟤는 차가 다 없어지니까 이런 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기가 확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수는 참안 좋은 수인데 오히려 상대가 그 부분은 체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줬고요. 어차피 졸병대는 해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방금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렇게 먼저 이게 아니죠. 지금 저 차가 조를 달라고 왔잖아요. 차라리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간 수가 저는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포가 차를 걸고 있네요. 이 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차를 피해줘야 되니까 피해야 하고요. 이렇게 상으로 해서 저 지금 포가 떴기 때문에 상이 올라가서 저 이제 합조를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서 저 차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일단 막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이게 워낙 포진이 답답한 게 이렇게 됐을 때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분명히 잘 둬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공략을 해서 점수 차이를 좀 벌렸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제가 상까지 먹으면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4.5점 차이로 벌려놨는데 저 중앙을 계속 이제 이수가 좀안 좋았죠. 저한테는 이수 한 수는 좀안 좋았습니다. 이게 마가 올라간 수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게 지금 차가 지키고 있었는데 차가 상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길을 아예 막아버렸고요. 아예 뚝그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는 이런 수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치고 가면 상대가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수가 나오고 아, 도수 아니죠?
이런 소 나오면 이렇게 가서 포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먹고 이 차가 저렇게 들어가는 수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끝나버리죠. 장군사니까 그 장군을 치면 다시 이렇게 백해서 점차가 많이 벌어졌죠? 이렇게 왔어야 되겠군요. 그럼 뭐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이렇게 밀어볼. 그냥 이렇게 주고요. 이걸로 안 먹겠죠?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피해 주고요. 한번 탔을 때뭐 피한다고 하면 이렇게 몰아서 말 하나 차 하나로 이렇게 공략해 볼수 있었던 장기인데 그 수, 이수 하나 되게 아쉽네요. 여기에서 마가 올라간 수는 저에게 상당히 안 좋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말을 너무 쉽게 줬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수가 뒤집혀갔거든요. 아, 0.5점이네요. 저 상이 특별하게 지금 활동은 이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통수 같은 거 노려보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포를 먹었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만큼 가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상 때문에 못 올라오죠?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포들도 어차피 못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빠졌어도 한다고 저건 못 빠질 테고 이게 이렇게 빠져서 올라온다고 해도 이 차가 가서 이게 아니죠? 이렇게 지키면 포의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지금 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아까 그 중앙에 그 차를 못본 거는 제일 그게 제일 아쉽고요.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저기 저 자리를 득하면서 여기서 차가 뜨면서 오히려 장기가 안 좋아졌죠. 한수한수좀 차분하게 뒀어야 되는데 포가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의미 없이 그냥 이미 진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179수 만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쉽게 지고 말았네요. 40분 정도 방송이 됐는데 1승 1패가 됐고요. 다시 3점으로 돌아왔습니다. 3단이 되고 나니까 장기가 확실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대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9번째 대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